바디스과 어종인 스칼렛 바디스의 학명은 다리오 다리오입니다. 다리오의 뜻은 힘도어 다르이라는 의미로 수염이라는 뜻입니다. 다리오 다리오의 학명을 의역하면 수염 수염이 됩니다. 다 자란 수컷 개체의 배지느러미가 수염처럼 길게 늘어져서 이런 학명이 붙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큰 맥락에서는 베타, 도라미, 버들붕어 등과 같은 계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 다리오의 최초 발견자는 어류학 전문가인 해밀턴이며 1822년에 발견하였습니다. 다리오 다리오는 주로 인도 아삼주의 브라마프 트라강에서 서식하며 이 강은 부탄과 방글라데시에 걸쳐 흐르기 때문에 다리오 다리오는 인도, 부탄, 방글라데시에서 고루 분포합니다. 브라마프 트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인 얄룽창포 대협곡에서 시작됩니다. 2022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되는 다리오 다리오는 유럽 인공번식 개체들과 동남아 야생 채집 개체들이 고루 섞여 있습니다. 베타, 도라미와 동일한 모습으로 산란합니다. 수컷이 암컷의 몸을 감싸고 배를 누르면 암컷은 나뭇잎 등에 알을 붙입니다. 번식기에 접어들수록 수컷의 성격이 더욱 거칠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예민해진 수컷이 있다면 번식을 준비 중인 것이니 추가적인 숨을 공간을 마련해주면 좋습니다. 암컷은 알을 낳고 자리를 떠나며 주로 수컷이 혼자 알을 돌봅니다. 수류가 거의 없는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며 서식지는 웅덩이 같은 곳도 많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수초들과 나무뿌리, 잎사귀 등이 얽혀 있습니다. 크립토코리넬, 로탈라, 발리스네리아 하이그로필라 등 국내에서 흔히 판매되는 대표적인 수초들이 다리오 다리오의 서식지에 자생합니다. 소형종이고 주로 수조의 하층에서 헤엄치기 때문에 중, 3층을 떠다니는 소형 레인보우 피쉬와 함께 사육하면 관상하기 좋습니다. 다리오 다리오의 최대 크기는 2cm 내외입니다. 암, 수 구분은 외형적 차이로 명확하게 가능합니다. 수컷은 긴 배지느러미와 몸통 전체를 뒤덮는 붉은 발색을 가졌고 암컷은 상대적으로 짧은 지느러미와 회갈색의 몸통 색상을 가졌습니다. 간혹 일부 수출처에서는 타지역에서 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컷만 수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활동 반경이 넓은 종은 아니기 때문에 30튜브 내외의 수조에서도 사육 및 번식 가능합니다. 수온의 적응폭이 넓은 편으로 보통 20도 이상에서 26도 내외의 온도를 선호하나 28도 이상의 고수온에서는 견디지 못합니다. 야생 개체의 경우 약산성 5.0에서 야갈칼리성 8.0 수질에서 서식하나 인공번식 개체는 중성 7.0 내외에서 사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사료 적응이 상당히 까다로운 물고기입니다. 브라인 시림프 등의 냉동 혹은 생먹이를 주로 먹고 특별한 먹이 공급 없이 수조 내에서 생이, 새우 등을 함께 사육해 어린 새우를 사냥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컷끼리 지느러미를 펼치고 경쟁하는 모습 때문에 사나운 어종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나 타 종에는 온순한 편입니다. 작은 개체수보다는 여러 마리를 함께 키울 경우 성격이 보다 온순해집니다. 최대 크기가 2cm 내외로 작기 때문에 소형 라스고라리와의 합사는 괜찮지만 기타 테트라 혹은 중, 대형종과는 합사가 어렵습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다리오 다리오 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애니몰로 TV